자동차 업계가 대대적인 12월 판촉 할인에 들어가면서 연말 자동차 할인 대전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연식 변경을 앞두고 차값을 대폭 깎아줘 구매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고객을 붙잡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대대적인 연말 판촉전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차값의 10%를 깎아줍니다. 소나타는 10% 할인 또는 5% 할인과 무이자 할부, 그랜저는 7% 할인 또는 3% 할인과 무이자 할부, 산타페는 8% 할인 또는 90만 원과 무이자 할부 혜택을 각각 내걸었습니다. 신형 그랜저와 스타렉스, 포터를 제외한 모든 차종은 21일까지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추가로 깎아줍니다. 기아차 역시 모닝 100만 원, K3, K5, 스포티지 50만 원을 각각 할인해주는 기아 라스트 세일즈 이벤트를 펼칩니다. 수입차를 타던 고객이 옮겨오면 할인 혜택을 더 줍니다. 한국GM은 중형 세단 말리부를 40만 원, 스파크를 100만 원 할인해줍니다. 르노삼성은 SM3, SM5를 할부가 아닌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지난달보다 각각 30만 원, 20만 원 늘린 100만 원, 50만 원 할인 혜택을 줍니다. 쌍용차는 코란도C, 렉스턴W, 코란도트리모스를 일시불 또는 정상 할부 구매한 고객에게 5에서 1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수입차 중에선 BMW가 5시리즈 장기 대여 고객에 대해 선납금 일부와 월 할부금을 내면 1년 뒤 원할 경우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신형 5시리즈로 바꿔주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더해 10년 넘은 경유차를 교체하면 최대 143만 원을 할인받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도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